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통발 중에서도 제일 가격이 싼 통발입니다. 900원밖에 안 해요. 900원. 오, 제가 이거 한번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900원짜리. 이렇게 생겼고, 그래도 900원짜리 치고는 여기 안에가 굉장히 질깁니다. 제가 한번 풀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듭이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풀렸어요. 짜잔. 야, 의외로 900원 통발인데 좀 사이즈가 큽니다. 한 요 정도 사이즈 되고, 통발 사이즈 꽤 커요. 뭐 튼튼한 것 같아요. 제법 튼튼한 것 같죠, 여러분들? 제법 튼튼한 것 같고, 여기 뭐 종이가 있네. 종이 봐요. 종이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네요. 중국에서 만들었나 봐요, 중국.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싸구나. 일단 요거 떼 주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였습니다. 그리고 뭐 지퍼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퍼도 거기 빠지는 통발이죠. 빠지는 곳인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근데 구멍이 구멍이 허하다. 여기 그냥 물고기가 들어갔다 나올 것 같은 요렇게 생겼어요. 신기하네. 아무튼 물고기만 잡히면 되지. 여기 물고기 이제 밥 넣는 곳인데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여기에 막혀 있어? 야, 막혀 있는데? 뭐야 이거? 이것도 뭐예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 이게 뭐야? 잠깐만. 칼 좀 갖고 올게요. 칼. 이걸 잘라서 해야 되나 봐요, 여러분들. 잘라야 되나 봐. 자, 잘라. 이게 자르니까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900원짜리 치고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죠? 지퍼도 꽤 튼튼한 것 같고. 일단 그러면은 제가 필드에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물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들어가서 못 나오기만 하면 물고기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900원짜리도 충분히 물고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대사료를 놓고 제가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0원짜리 통발을 설치하러 지금 필드에 나왔는데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버들치가 살고 있어요. 계곡이었기 때문에 버들치가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통발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죠. 예전에 여기서 플라스틱 어항을 놨을 때 버들치가 꽤 많이 잡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설치를 해 볼게요. 자, 일단 자, 여기에 이제 통발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이제 한 2시간 뒤에 와서 제가 뭐가 잡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900원짜리 통발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우리 같이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시간 뒤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통발을 설치한 지 한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멀리서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900원짜리 통발 안에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좀 가까이 가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설렙니다. 설레. 과연 900원짜리 통발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을지 제가 가보도록 하죠. 뭔가 들어있는데? 자, 꺼내볼게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야, 엄청 많이 잡혔어. 요런데 보여요? 대박이야. 멀리서 보이듯이. 이게 뭐야? 야, 이거.
죄송한데. 자, 제가 가끔 보여드리. 이거 봐, 이거 봐. 900원짜리 통발에 우리 버들치랑, 오, 뭐야, 피라미? 갈견이 종류? 어, 요런 것도 잡혔네요. 와, 이거 봐, 이거 봐. 야, 우리 물고기들. 야, 가까이서 좀 보여줘. 야, 어떻게 이게 잡히냐. 900원짜리 통발에. 자, 너네, 이거 봐, 이거 봐. 오, 이거 봐. 어, 요만한 녀석들이, 어, 잡혔습니다. 야, 이거 900원짜리 통발 의외로 뭐 괜찮은데요? 이거 뭐야? 이거 물을 이따 조금만 담겨줄게요. 야, 의외로 900원짜리 통발 괜찮네. 이거 보세요. 아, 한 15마리 잡혔어요. 지금 여기 사이즈가 뭐 큰 게 없어서 그런데 이따 15마리 정도 잡힌 걸로 확인됩니다. 이거 보세요. 버들치. 개 사료 먹다가 납치된 버들치입니다. 자, 조심히 가요. 네. 자, 우리 물고기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우리 새끼 피라미. 새끼 물고기 조심히 가요. 우리 친구들, 나가셔야 해요, 이제. 조심히 가요. 여기도 있다. 개사료는 먹어요. 아, 다 살려줬습니다. 이게 앞에 구멍이 커서 그런지, 피라미 종류가 잡히네요. 원래 피라미 종류는 통발에 잘 안 들어가는데, 신기합니다. 이 정도면은 위력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오늘 테스트를 해봤는데, 900원짜리 통발도 물고기가 잡힌다. 그리고 900원짜리 통발도 충분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와, 이 가성비 대박입니다, 진짜. 제가 이제 이거 실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큰 강에 나가서 제가 이 통발을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큰 강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